PD수첩의 새 진행자 오승훈입니다. 진실을 찾으며 힘든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끝까지 파헤치는 PD수첩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성역은 없음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직장도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던 한 3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인생이 누군가를 만나고부터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범죄에 엮인 건데요.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잠도 못 자고 맨날 며칠 날밤을 새고 정말 세상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울산으로 끊고 왔지. 어머니는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막내딸의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연락이라고는 1년에 한두 번 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 번 전화 와가지고 공동전화 왔더라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어디 가서 신고를 하고 실종신고를 하려고 소식을 한번 했으면 오니까. 그래 실종신고도 못하고. 그 이후로 쭉 끊긴 거예요? 예. 행방불명 상태나 다름없던 딸이 갑자기 돌아온 건 지난해 가을. 그런데 못 본 사이의 딸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도 안 챙기고 그냥 조그만 여행 가방 하나 들고 갔더라고. 진짜 옷 손나가지 여름옷도 챙겨오고 그래 안아줘도 탁탁탁탁탁 떨고. 딸은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딸은 가족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도 바꾼 상태였습니다. 왜 이제야 집에 온 건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딸이 숨기려고 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현재 딸 김성아 씨는 한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심리치료도 받는 중입니다. 사실 그녀와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고민 끝에 김 씨가 인터뷰를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진짜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들이 부인을 하고 있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당사자인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진술을 하고 싶었고 제 말이 그녀는 우리에게 달력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각 날짜에는 지역 이름과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벌어들인 돈의 액수이자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되고 나니까 이제 점점 횟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성매매를 하게 된 거죠. 김 씨가 한 일은 성매매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루에 80만 원이고 이 핫한을 못 채울 경우에는 또 배로 물려줬어요. 근데 이거 하루 만에 못했다. 그래서 20만 원 부족하다. 그러면
내일은 80만 원에 부족한 20만 원에 플러스 아파를 해가지고 그날에 120만 원을 벌어야 되는 날이에요.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느라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김 씨. 그뿐 아닙니다. 성매매를 시킨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면 1, 그 다음에 S 만약에 12장 받았으면 12, 끝났으면 0 이렇게 보내야 돼요. 이 문자 보내야 돼요. 한 시간 지나가면 전화 와요. 무조건 세 번 안에 받아야 되거든요. 시작부터 만남, 다음 차례까지 보고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성매매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거 다 양보예요. 싹 다 모든 게 다 이거 다 저한테 돈 들어온 거 없어요. 없어요. 진짜 한마디로 이거 노예였어요. 내가 나의 삶 노예였어요.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사람은 이경은 씨.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여행 사진 속 둘은 매우 가까워 보였습니다. 실제 김 씨는 그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피해자가 최근까지 살았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언니 이 씨의 가족이 사는 집입니다. 피해자 김 씨와 언니 이 씨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선생님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조금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언니 이 씨는 성매매 강요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됐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남편 박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입니다. 성매매가 제가 시킨 제이였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갖고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이 되니까 돈 맛을 보니까 그걸 했었고 제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맛을 조금만 더 하면 자기가 이제 돈을 이제 더 벌 수 있다. 어차피 이걸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유를 못하니까. 그의 동의하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 씨는 아내 이 씨를 대신해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이죠? 어쨌든 계속 신속 상태시잖아요. 지금 너무 답답해. 매매를 봐서 맨날 울지 마. 가슴을 치는 거지. 자기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단순한 대신 하는지. 자기 온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지시를 따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자발적이었다. 네. 김 씨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강요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김 씨의 동의를 얻어 지난 3년 동안 김 씨가 사용한 계좌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모든 입출금 거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특이한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출금하거나 언니 이 씨의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가 반복됐습니다.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14분 53초, 김 씨가 성매매 후 받은 돈 3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장소는 안동의 한 편의점에 있는 현금 입출금기. 이곳에서 무통장으로 돈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1분 뒤 같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돈을 찾은 곳은 입금 장소에서 약 100km 떨어진 대구광역시. 한 은행 지점 안에 있는 기기에서 현금 49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돈을 찾은 사람은 언니 이 씨였습니다. 보통 성매매 여성은 자기가 그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수익의 귀속처가 어디냐? 만약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익의 귀속처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과 이익의 귀속처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도구화됐다라고
라고 평가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 관계자들은 피해자 김 씨가 받은 성매매 대금 대부분이 언니 이 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대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스로 보시면 되고 이 모든 돈가리를 다 해왔어요. 김 씨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로 받은 돈을 김 씨가 입금하면 언니 이 씨가 또 다른 카드를 사용해 돈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찾은 돈의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하루에도 여러 번 출금하거나 자기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확인된 성매매 수익금은 약 5억 원. 현금 준 사람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좌로 이제 돈 보내준 사람들. 우리가 추정하는 게 뭐 1인당 20만 원씩 잡았으면 생각하니까 한 2,500명 정도 안 되겠나. 통장에 들어온 돈들 다 합치니까 5억 원 좀 넘더라. 검찰 역시 성매매 수익금 대부분을 언니 이 씨 측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성매수를 한 남자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피해자 김 씨가 언니 이 씨와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전화 받는 모습 자체가요. 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전화 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어디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뭔가 조종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어딘가 뭔가 구속당한다는 느낌. 이런 게 있었으니까. 또 다른 성매수자는 직접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통화하는 건 자주 들었는데 오늘은 뭐 어디 가서 해라, 어디 가서 해라, 뭐 일하는 장소를 거의 전해준다고 봐야 돼요. 오늘은 뭐 어디 창원으로 가라, 뭐 진주로 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그거 돈 못 채우면은 맞을까 봐 그 돈으로 밥도 못 사 먹어서 저한테 그 몇만 원 막 붙여달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자발적이 될 수가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성매수를 한 남자 중 한 명으로부터 그가 촬영한 김 씨의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태도인 반면 김 씨는 무조건 복종하는 듯 보입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통화한 내용입니다. 틀어볼게요. 야! 내 대답 안 하나? 대답 안 하나? 돌았나? 이런 날은요, 진짜 무서운 날이에요. 이런 날에도 맞으면 진짜 멍이, 온몸이 멍이 들어요. 진짜 얼굴에 멍이 들어서 선글라스 끼고 일하러 간 적도 있고요. 전문가는 두 사람의 관계가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지배자고 한쪽은 복종자의 관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이미 상대방이 자기보다 훨씬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폭언을 반복하면서 더 무력화시킨 상태인 거죠. 이 씨 부부 측은 자신들이 피해자를 보호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그 성매매를 하면서 솔직히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잖아요. 그 남자들이 뭐 어떤 남자들인지 모르겠고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 봐 그래서 그거를 저희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원해서 해준 건데 그걸 저희가 그 여자를 관리한다는 뭐 그런 거에서 뭐 했다고 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 큰 성인이었던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고전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한 말이죠. 남편이 가스등의 빛을 어둡게 해놓고 아내에게는 어둡지 않다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아내는 자기 생각을 믿지 못하고 남편에게 철저히 의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대의 심리를 조작해서 지배하고 조종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지배를 하는 사람을 가스라이터라고 말합니다. 피해자 김 씨도 언니 이 씨에게 조종을 당한 걸까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두 사람 관계의 시작부터 되짚어보기로 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김 씨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10년 전, 한 학원에서 이 씨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근무했던 나이 어린 선생님이신데 그분 두 분 친하셨는데요? 둘이 사이가 좋았던...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많이 의지를 했죠. 저 말을 듣는 것보다 제 말을 더 많이 잘 들었으니까요. 선생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그냥 진짜 친한 언니라고 생각했고 언니는 이제 하고 다니면 조금 멋있어 보였어요. 나는 뭐 이렇게 잘 못하고 거저도 못하고 눈치도 없는데 눈치도 빠르고 빠릿빠릿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사사건건이 다 조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2016년 결혼한 김 씨. 그런데 언니가 이혼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내 맘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애초에 안 해도 돼 일을 너가 만드냐.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다 그 시키는 대로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김 씨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언제부턴지 언니의 말에 무조건 따르게 됐다는 피해자 김 씨. 전문가들은 그녀가 가스라이팅, 다시 말해 심리 지배를 당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가스라이팅에 대한 정의는 심리적인 조종이에요.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감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게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범죄로 알려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은혜 씨가 계곡에 뛰어든 남편을 구조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교활하고 교묘하게 그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세뇌예요,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번 했는데 상대방이 속아요. 그러면 점점 더 강도를 높여요. 이분이 뭔가 그 복종적인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되게 좋은 먹잇감으로 여기고 이제 착취의 강도를 높이는 거죠. 심리적 지배를 하는 가해자, 가스라이터. 그들은 어떻게 상대를 조종하는 걸까? 전 남편과 이혼 후 혼자가 된 김 씨. 당시 김 씨는 이혼을 찬성한 언니 이 씨가 자신의 유일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언니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그 무렵 언니 이 씨는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너를 찾으면 이제 너를 이제 정신병원에 가둘 것이다. 또는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진정 너를 생각할 친구들이 아니다. 주위에 10명 있는 것보다 한 사람 있는 게 낫지. 그 한 사람은 자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름도 바꿨어요. 부모님이 나 찾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이름도 바꿨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혼한 그녀를 버리겠다는 부모의 말을 언니 이 씨가 대신 전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결혼을 했대요. 본가에 전화했는데 아빠가 그냥 좋은 사람 치고 그냥 네가 세상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씨의 남편인 박 씨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공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때 뭐 잠깐 도와달라고 얘기했었다고 얘기했는데 저 부모가 돈 팔고 살아라. 나는 니한테 줄 돈 없다. 하고 생각해요. 걔들 부모님이 이 여자를 막 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 탐탁하면서 막 그때 막 잡으러 오셨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딸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 찾아가고 싶었어요. 진짜 왜 그랬냐고 왜 거짓말 치냐고 찾아가고 싶었어요. 내가 언제 딸을 버렸다고 버렸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우리 딸한테 김 씨는 언니 이 씨가 시키는 대로 부모와의 연락을 끊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결국 언니 말고는 김 씨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니가 진짜 유일하게 내 가족이고 그다음에 신처럼 보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눈빛이 그냥 나도 막 좋아하는 눈빛이 느껴지거든. 누가 봐도 아 좋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진짜 막 너무 좋아했어요. 가스라이팅을 결정적으로 만들게 되는 변곡점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차단해요. 이 사람의 정보를 나의 의견만,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주변에서의 얘기들이 안 들어가도록 이 관계를 차단하고 또 한 개는 인지왜곡을 시켜요. 판단을 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주입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구 사건에서의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변곡점은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면서 부모가 되게 너에게 해가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보다 친밀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터는 서서히 그리고 치밀하게 상대를 장악한 다음 그가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김 씨는 자신이 겪었던 일 하나하나를 기록한 글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 씨가 늘 피해자를 위한 일이라며 지시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나쁜 기운이 있다며 살을 찌우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 서너 개를 한꺼번에 먹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언니가 시킨 일이라 억지로 먹고 후에 탈이 나기도 했습니다. 몸무게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로 보내야 했고 체중이 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물그릇을 올려놓고 그 앞에서 세 번 인사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도 김 씨는 지켰습니다. 언니는 지시를 내릴 때마다 김 씨 탓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주는데 니한테 실망 줬다. 옷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반찬값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많이 해주고 투자를 많이 해주고 시간을 많이 주는데 너는 왜 나한테서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그랬었어요. 근데 너는 못하고 있다? 네, 맞아요. 잘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도 많이 들었어요. 엄청.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고 말하면 피해자가 약간 덫에 걸린 듯한 느낌으로 가해자의 요구에 더 많이 순응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반복해서 계속 듣고 주입이 되면 나중엔 정말 자기가 그렇게 믿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해자들은 그런 전략을 되게 많이 써요. 언니 이 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일을 시켰습니다. 김 씨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식당, 주점 등 일을 두 개, 세 개씩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언니가 관리했습니다.
김 씨가 돈 관리에 서툴다는 이유였습니다. 성매매 얘기를 처음 꺼낸 것도 언니였다고 합니다. 돈을 쉽게 잘 번다는 말을 수시로 하던 이 씨가 2019년 9월쯤 몸을 팔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꾸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돈이 없다고 얘기를 수시로 했었고 몸이랑 팔라는 얘기도 수시로 했었고 돈 벌어 오라는 얘기를 수시로 했었어요. 무서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어요. 진짜 눈 감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줬어요. 결국 언니의 말대로 성매매를 했다는 김 씨. 하지만 언니의 남편은 김 씨가 성매매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뭐 네 성공해라, 뭐 네 나가서 일해라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처음에는 자기 적성에 맞다고 하더라고. 성매매가 적성에 맞다고? 그러나 또 자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가 원해서 좋아서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마음에 드는 그런 남자들하고 하는 관계에 있으면 뭐 그런 거를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과 진술 내용을 확인한 진술 분석가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계속 돈이 없다, 돈을 사실은 네가 이제 이렇게 벌어야 된다, 이렇게 버는 거나 저렇게 버는 거나 뭐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해야 되나? 라는 이제 그 생각까지 피해자는 하게 돼버린 거고 그게 자발적으로 볼 수가 없죠. 사실은 반강제적이긴 하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이는 그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성매매 일정을 짠 사람도 언니였다고 합니다. 일요일 날 X끼도 짜줘요. 그러면 월, 하, 수, 원래는 군산. 군산 찍었으면 군산 근방으로. 그다음에 전주, 공주, 뭐 충주. 네? 구미에는 군단이 많아서 남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언니가 지역을 정하고 나면 김 씨가 그곳에 머물면서 온라인 앱을 이용해 손님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씨가 정한 할당량을 채우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때론 주말도 없이 혹사당했다는 피해자 김 씨. 어쨌든 일주일치 못 가던 하루 있어요. 왜냐하면 금토일 피크니까. 그러면 그때도 그냥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냥 돈 벌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지내냐면 카페에 가든지 편의점 가서 밤을 새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이렇게 좋은 적도 있어요. 노숙할 때는 주로 편의점을 이용했습니다. 한 편의점 주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아, 예.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요. 네. 항상 새벽에 오셨었고 막 여행 가방 잠깐만 여기다 맡겨놓고 자기가 아침에 좀 찾아가겠다, 좀 있다가 해서 뭐 거기서만 막 한 3, 4시간, 4, 5시간씩 앉아있었나 봐요. 근데 계속 꼬박꼬박 졸면서 이게 아예 엎드려서 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꼬박꼬박 졸는 거면 제가. 편의점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곤 했던 김 씨. 그녀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빵, 뭐 음료수 하나. 이렇게만. 진짜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라 막 이렇게. 아니, 간단하게 먹고. 되게 간단하게. 수사 결과 확인된 성매매 횟수는 지난 3년간 약 2,000건이 넘었습니다. 성매매 단속만 꼼수치는데 물어봐. 도대체 이렇게 했고 어떻게 사람을 하루에 10명, 15명 성결할 수가 있냐. 이거는 예전에 있어 자갈 마당에 있던 애들도 못했는 거다. 포스를도 그래 시켜요. 여자 일찍 그 준다고 못 시켜요. 피의자 이 씨 측은 피해자 김 씨를 누구보다 많이 아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가스라이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은데 자기 맨날
지방을 가잖아요. 그럼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누가 뭐 저희가 뭐 뒤따라다닐 그 값이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갔는데 솔직히 충분하잖아요. 갈 수 있는 길. 2020년 10월 당시 성매매 할당량을 맞추지 못한 김 씨가 무작정 달아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걸린 남자 막 키도 커요. 막 둘 다 막 키가 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발도 떠있어요. 심지어 예, 잡은 거 발도 떠있어요. 근데 갑자기 차에서 내려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차 안 타려고 발버둥 쳤는데 지나간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어쩌지 그냥 차 탔어요. 강제로 차에 태워진 후 폭행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차 안에 감금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로 머리카락이 잘리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김 씨는 별다른 반항조차 하지 못했고 죽은 듯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이 태에서 못 벗어나겠구나. 내가 있어야 고생이 여기구나. 어디 갈 데도 없구나. 당시 피의자 이 씨를 도와 감금과 폭행을 함께 저지른 두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언니 이 씨의 남편 박 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 우리가 처음 박 씨를 만났을 당시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바로 피해자 김 씨의 재혼한 남편입니다. 언니 남편의 직장 후배이기도 한 그는 인터뷰하는 내내 아내가 아닌 피의자 이 씨 부부를 옹호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오늘 이제 돈이 벌린 거 먼저 다. 사실적으로요. 아내분이 성매매 하는 거를 알고도 계셨고 그 돈 갚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 네. 말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알겠죠. 이 씨 부부와 피해자 남편 강 씨. 이 세 사람은 함께 김 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상처는 눈에 드러날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성매수를 했던 남자였습니다. 양쪽 팔이요. 과장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 검은색이었어요. 등이랑. 그냥 막 군데군데 멍든 게 아니라 그냥 양쪽 팔이 다 완전히 검은색이었고 등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너 뭘로 맞았냐 이랬더니 죽도로 맞았대요. 그래서 병원 가자니까 병원은 죽어도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 약사한테만 갔어요. 멍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진짜 보고 있을 수가 없겠어서. 당시 피해자의 상처를 본 또 한 명의 목격자, 바로 약사였습니다. 기억에 남을 정도로 심한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멍이 형태가 긴 형태였습니다. 손목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이 동그랗게 있는 형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길게 따라가는 형태였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부딪힐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짝대기나 뭔가 긴 걸 가지고 타격을 해서 챙긴 상처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뭔가 폭행을 하는 과정에 이제 나온 거다. 성매수를 했던 남자는 자신도 처벌받을 각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혹사를 당하면서도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맞는 게 맞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듣고 좀 많이 충격이었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거 다 너가 당하고 있는 건데 하는데 자기한테 그랬을 거라고는 그냥 상상을 안 하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도 피해자의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만약 그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큰 비극이 일어났을 거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만약에 대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신고를 하라고 권한 성매수 남성을 만나지 못했으면 거의 한
뭐 5, 60%는 이제 사망까지 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뭐 타살이 아니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